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성결계 안현 목사입니다. 영상 뒷부분에 제가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붙여놓을 텐데 보시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 진짜 배교의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WCC 총회 때 예,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 조직신학 교수이던 정영균 교수가 굿파를 벌였죠. 초원문을 낭독했죠. 베들림에 삭살당한 아이들의 영이여 오소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이들의 영이 오소서. 이런 식의 구판을 벌였잖아요.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립박수 받았잖아요. 그게 WCC의 정체입니다. 지금 서울기독대학교의 손원영 교수가 그 이상으로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바라밀을 칠천한 보살이었다. 그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상을 위해서 모금을 했던 사람이죠. 또 교인들 데리고 와서 템플 스테이를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기독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강평 총장님 중심으로 쫓아냈는데 법원에다 소송을 걸고 어리석은 판사가 그것도 다시 복귀시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요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학교 이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정신이 나간 거고 이 손원영 교수를 싸고 도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라가 엉망이다 보니까 학교도, 심지어는 기독대학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어요. 요 사람을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 손원영 교수가 감리교 목사거든요. 감리교단에서, 특별히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정죄를 하고, 그래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손원영 교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정관에 신학 교수는 목사여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하면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임시키는 것이 정당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손원영 교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로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결정이 안 나고 있다라고 감리교단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은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정에 끌려서 또 서로 알고 지낸다는 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거니까요. 이단대책위원회, 또 감리교단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신학대학교 하나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무슨 퍼포먼스인지 뭐 무당짓인지 알지 못할 행동을 해요. 뒤에 영상을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 기독대학교 이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그리고 기도가 절실합니다. 한국교회 살려야 됩니다. 신학교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가슴하고 속상한 사연이라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민망하네요. 우리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됐어. 일반 속도. 다시 끌어서 다시 이거. 됐어. 하고 빠른 배속.